국세청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내년도 과세 소득과 표준 공제 금액을 대폭 올렸습니다. 주택 건설업자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가 사실상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신규 가입 및 갱신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지난달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이 휩쓸고 간 남동부 지역에는 일명 살파먹는 박테리아로 불리는 비브리오 폐혈증균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팰리세즈팍 상공회의소가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 개최해온 거리축제가 올 가을에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국세청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내년도 과세 소득과 표준 공제 금액을 대폭 올렸습니다. 올해는 모든 세율 구간의 과세 소득 기준이 3% 정도 상승했는데 내년에는 4%가 더 인상돼 약 7%가 오릅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IRS는 2023년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과 표준 공제액을 올해보다 약 7%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미국 기업연구소가 예산한 수치와 일치하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4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내년 과세 소득과 표준 공제액, 증여 및 상속세 한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2022년 모든 세율 구간의 과세 소득 기준이 3%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4%포인트가 더 올랐습니다. 독신 보고자의 경우에는 세율 10% 구간의 과세 소득이 2022년에 0달러부터 1275달러에서 725달러 늘어나 0달러부터 110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올해 상승폭인 325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400달러나 더 많은 겁니다. 부부 공동보고자의 24% 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도 올해 17만 8,150달러부터 34만 100달러에서 19만 750달러부터 36만 4,200달러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세율 구간 중 액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구간은 개인소득 최고 세율인 37%인데 부부 공동보고자의 경우 전년 대비 4만 5,900달러나 증가한 69만 3,750달러가 내년도 과세소득 기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수의 납세자가 활용하는 표준 공제액도 대폭 증액됐고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연간 증여금액도 1만 7,000달러로 1,000달러가 늘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역시 1,206만 달러에서 1,292만 달러, 부부의 경우 2,584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주택 건설업자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가 사실상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모기지 금리는 무려 7%를 넘겼고 주택 시장 지수는 10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협회와 웰스파고는 10월 주택시장 지수가 전월보다 8포인트 하락해 3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 10개월 연속 떨어져 지난 1985년 이후 최장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주택시장 지수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코로나19에 따른 전방위 봉쇄 시기를 제외하면 2012년 8월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또 지난 4월 77에서 6개월 만에 거의 정확히 절반으로 반토막 난 셈입니다. 10월 주택시장 지수에서 향후 6개월간 매매 전망 지수는 전월보다 11포인트 급락해 35를 기록하면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주택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장 금리가 덩달아 오르면서 그에 따른 여파로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올해 초 3%에 불과했던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번 주 7.12%까지 치솟았습니다. 제리 콘터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높은 모기지 금리가 수요를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불건전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칠 줄 모르는 물가 상승률이 내년 연말까지는 2%대로 둔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겠지만 1년 안에 경기 후퇴가 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월가 이코노미스트 70명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내년 4분기에는 2.8%, 2024년 1분기에는 2.6%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3일 발표된 9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6.6%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면 내년에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조사 결과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전망치를 내년 3.1%, 2024년 2.3%로 제시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세가 약해질 것이라는 낙관론의 근거로는 주택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로 오르면서 주택 매수 수요가 줄고 주택가격 상승률은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밀 수출 차질 등으로 인해 식품 가격 상승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경기 후퇴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 42명은 앞으로 1년간 미국 경기 후퇴가 발생할 가능성을 60%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13개 지표를 근거로 구성한 자체 예측 모델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 경기 후퇴 가능성은 100%로 예상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첫 입법 목표로 임신 중절 성문화를 제시했습니다.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지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민주당 전국위원회 연설에서 오늘 11월 중간선거를 두고 자신의 관점에서는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순간이라며 선택이 달린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에게는 약간의 표가 부족하다며 만약 선택의 권리에 관심이 있다면 투표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11월 중간선거 이후 첫 입법 목표로 임신중절 성문화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 임신중절 지지 진영은 친선택으로 지칭됩니다. 앞서 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절대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여성의 광범위한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데 웨이드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은 바 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싸움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여러 차례 임신중절 성문화를 거론하고 이를 위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고 의회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이날도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민주당 유지를 상정하고 그렇게 될 경우 의회에 자신이 보낼 첫 법안은 로데 웨이드 성문화가 될 것이라며 의회가 이를 통과시키면 오는 1월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실제로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이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 성인 1,5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는 연방 대법원의 로데 웨이드 판례 전복 때문에 투표장에 나가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 만큼 근로시간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대신 근로자들의 레저와 수면 시간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데이빗 담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애널리스트 등 4명의 경제 전문가는 어제 뉴욕 연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팬데믹이 약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의 15% 이상은 완전한 원격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밖에 30%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근로자들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시간 총합은 하루 6천만 시간 감소했다면서도 이것이 근로시간 증가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진은 노동통계국의 미국인 시간 사용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노동자들이 출퇴근을 하지 않아 아낀 시간의 35%를 업무에 활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일하는 데 쓰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은 레저와 수면 시간을 눈에 띄게 늘렸습니다. 젊은 근로자층에서는 사교 모임과 외식, 음주, 운동 등 레저 시간이 많이 늘어났고 30대 이상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육아와 주택관리 및 수선, 음식 준비 등의 활동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담전 애널리스트 등은 이번 분석 결과가 미국인들이 유연한 근로 합의를 선호하고 있다는 기존 보고들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면서 출퇴근 시간 절약으로 육아와 레저의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재택근무의 장점은 유연한 근로 합의의 미래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신규 가입 및 갱신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신규 가입 및 갱신은 뉴욕주에서는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되고 뉴저지주에서는 앞선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어집니다.
뉴욕 주민들은 가입 기간 동안 6주 정부 자체 건보거래소 웹사이트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주민들 역시 뉴저지 주정부 자체 건보거래소에 접속하면 신규 가입이나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년 1월부터 보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뉴욕주는 12월 15일까지, 뉴저지주는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전년과 동일하게 12개 보험사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뉴저지주는 보험사가 기존보다 1개 추가돼 총 5개 보험사에서 오바마케어 상품을 제공합니다. 한편 각 주정부에 따르면 뉴욕주 오바마케어 개인보험은 전년보다 평균 9.7%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뉴저지 오바마케어 개인보험은 평균 8.8%가 인상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동안 제공됐던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이 2025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가입자의 실질 보험료 부담은 사실상 전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이 휩쓸고 간 남동부 지역에는 일명 살파먹는 박테리아로 불리는 비브리오 폐혈증균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곳곳에 고인 바닷물에 주민들이 계속 노출되면서 폐혈증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이 휩쓸고 간 남동부 지역에 살파먹는 박테리아로 불리는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창궐해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플로리다주에서는 65명이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됐고, 이 가운데 11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현지 보건당국은 이들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언 상륙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이언이 남동부를 강타하며 홍수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곳곳에 고인 바닷물에 항시 노출되면서 폐혈증이 기승을 부리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지역별로 감염 사례를 보면 이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 중 하나인 리 카운티에서는 올 들어 집계된 감염 사례 28건 중 26건이 이언 상륙 이후 보고됐습니다. 리 카운티 남쪽에 위치한 콜리어 카운티에서도 이언 발생 이후 3건의 폐혈증 발병 사례가 나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보통 1일에서 3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이나 오한,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 폐혈증으로 진행되면 50%의 확률로 사망하는데, 무엇보다도 피와 심부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성 근막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파먹는 박테리아라고도 불립니다. 리카운티 보건당국은 벌어지거나 긁힌 상처가 있을 경우 염분이 있는 따뜻한 물에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펠리세이즈팍 상공회의소가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 개최해온 거리축제가 올 가을에는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단체 자격 논란에 의한 책임 공방으로 결국 상인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팍 거리축제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펠팍 상공회의소 장영민 회장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초 내일부터 열릴 계획이던 가을 거리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펠팍 타운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번 거리축제는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펠팍 시의회 폴김 시의원과 마이클 비에트리 시의장은 펠팍 상공회의소의 자격과 관련 서류 미비 등을 문제 삼으며 가을 거리축제 승인이 힘들 것 같다고 밝히고, 부득이한 경우 펠팍타운에서 이번 거리축제를 주관해 개최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 회장은 어제 펠팍 크리스 정 시장과 만나 관련 논의를 했지만 폴김 시의원과 비에트리 시의장은 거리축제 개최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더러 타운이 행사를 주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타운 정부 내 갈등과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해 축제 개최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시장님과 같은 시의원 사이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없었고, 특별시회가 소집되지도 않았고, 이렇게 수많은 이 서류상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인허가에 관련해서 지행이 돼서 올해는 거리 축제를 부득불 시행할 수 없다. 정 회장은 이번 가을 거리축제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해 타운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전부 제출했다며, 지난 봄 거리축제 때에도 타운 정부의 승인을 문제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을 거리축제가 무산되는 것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정 회장은 또 이번 가을 거리 축제를 준비하던 상인들의 실망이 크다며 내년 봄에 열리는 거리 축제는 무사히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어제 템파에서 뉴저지 뉴악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비행기 내부에서 뱀이 발견돼 기내가 아수라장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템파에서 출발한 뉴저지 뉴악행 유나이티드 항공 2038편에서 뱀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가 착륙 준비를 마친 후 활주로에서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소리를 지르고 좌석에 올라가는 등 기내가 뒤집혔습니다. 뱀이 기내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무원들이 뱀이 출몰한 사실을 확인한 뒤 항공사 측은 공항 측과 연락을 취했고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야생동물관리부서 직원들과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 소속 경찰들이 뱀을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뱀을 잡은 뒤 야생으로 풀어줬습니다. 다행히 뱀에 물린 사람은 없었고 비행기 운영에도 지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뱀이 어떻게 기내에 탑승할 수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플로리다 자연사 박물관은 이번에 발견된 뱀이 플로리다 카운티에서 자주 발견되는 가터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터뱀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독성이 없으며 사람이나 애완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의도적으로 공격당했을 때만 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에릭애덤 시장은 어제 이달 초 뉴욕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소기업을 위한 원스타 포털 구축 조례에 서명했습니다. 조례 안에 따르면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은 2023년 11월까지 스몰 비즈니스 원스타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소상인들은 이 포털을 통해 허가 및 면허 신청과 취득, 연장 등을 할 수 있고 미지불한 각종 수수료도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이날 뉴욕시 상용 건물 소유주들의 부동산 명세 신고를 1년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조례에도 함께 서명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어제 엑손모빌과 쉘, 쉐브론, BP, 코노코필립스 등 5개 석유가스 대기업과 이들에 속한 미국 석유협회 무역기구 등을 주법원에 고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피고들이 화석연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대중에게 알리는 대신에 기후변화의 존재 자체와 그 원인, 악영향에 대해 의심의 씨앗을 뿌리며 홍보전을 벌였다는 이유입니다. 쉘그룹은 이에 대해 수십 년에 걸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온 공적인 기록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고객들도 그렇게 하도록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트리타운 플래닝 보드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 인근 469 웨스트 스트릿에 위치한 아센드 판매소에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아센드 포트리 판매소는 예스테이플스 매장에 위치했던 곳으로 지난 8월 문을 열었고 현재는 의료용 마리화나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센드는 지난달 뉴저지 마리화나 규제위원회로부터 포트리 매장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허가를 받았고 이제 포트리 타운 정부의 승인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아센드 측은 포트리 플래닝 보드에서 승인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대한민국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제한국어교육원이 주관하는 2022 해외 청소년 한국어 교육 연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연수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인천 하나 글로벌 캠퍼스에서 진행되고 한국어 학습 및 한국문화체험, 한국역사특강, 현장체험학습, K-POP 오디션 등으로 구성됩니다. 미국 현지에서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참가자에게는 왕복 항공료와 숙박 및 식사를 포함한 체재비, 여행자 보험과 코비드 관련 검사비 등이 지원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